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체력은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빨리 달리느냐. 이건 대개 남자가 셉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어 체력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힘을 원래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타고나는 굉장히 중요한 체력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는 병에 아예 안 걸리게 하는 면역력이 있고, 또 걸려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절로 낫게 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유행 감기를 앓고 누워도 한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설령 걸려도 약을 두지 않고 하루 끙끙 앓다가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의학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방어 체력을 튼튼히 할까? 이게 의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120세 건강 장수,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되려면 방어 체력의 모든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의 70%는 생애 마지막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중요한 방어 체력을 튼튼히 할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히 우리 현대 도시인들은 이 중요한 방어 체력이 자꾸 약해져 가고,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방어 체력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70%가 장이고, 그 다음 밝고 긍정적인 마음 30%가 방어 체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장은 외부와 통해 있기 때문에 각종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 바이엘판의 면역세포 임파구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정장작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내에 아주 해로운 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장 속에 유익균을, 특히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섭취를 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식은 최고입니다. 발효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익균 섭취가 많고, 아마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식이 한국의 전통식이다. 요즘 영양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 체력만 튼튼히 한다면, 교통사고만 안 나면 이제 120세까지는 건강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왜 듭니까? 감기는 찬바람을 쐬면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온의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소화력도 물론 떨어지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 속에는 항상 나쁜 유해물, 노폐물, 또 이리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감기가 들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위장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것은 다시 찌개를 끓이듯 끓여서 나쁜 것을 내보내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 해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끓던 찌개가 다시 식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감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이 난다고 함부로 해열제를 쓸 일이 아닙니다. 종합감기약은 다 합니다. 눈물, 콧물, 알레르기 약 먹고, 기침약, 진통, 소염제, 해열제, 증상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을 대치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열이 나는 건 이상입니다. 그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대결해서 없애는 것이 서양의학입니다. 설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설사가 왜 납니까? 내가 뭔가 이상한 거를, 나쁜 걸 먹었으니까 이걸 빨리 내보내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치유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학은 자연치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의학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한의학도 그렇고 서양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 모든 의학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치유력, 면역력, 말하자면 방어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의학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